90대의 카메라, 97,663개의 테이프, CCTV 카메라로 스스로의 일거수일투족을 남기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숀 베일. 과거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썼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이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영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있었던 일가족 권총살인 사건. 형사들은 숀이 범인일 것이라며 아직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But there will be no escape from justice.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미교 사건, 주인공은 또다시 누명 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한 채 숨은 듯이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한 여기자. 누명을 푸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녀는 10년 전 살인 사건으로 가족을 잃었던 피해자였습니다. I was staying at a friend's the night it happened. 여기자가 가지고 온 테이프에는 10년 전 살인 사건을 재조명하는 특집 프로그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CCTV에 찍혔습니다. 잠긴 문을 뚫고 건물 내부로 들어온 이들. 바로 경찰들이었습니다. Well, well, well. Miss Carter. You can check what tapes the cameras running the entire time. 또다시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숀이 지목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5년 전의 살인 사건으로 말이죠. 그러나 숀은 편집증이 의심될 정도의 기록광.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기록이 딱 하고 없습니다. They've set me up. 멘붕에 와버린 주인공. 거짓말같이 해당 날짜의 기록만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이대로는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없는 상황. 결국 그는 도주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주인공을 범죄자로 지목했던 심리분석가 시거의 저택입니다. 자동차에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고는 문이 열린 틈을 타서 집 안으로 침투합니다. 심리분석가 시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생각한 주인공. 그를 다그치며 훔쳐간 자신의 테이프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I want them. You've lost me, Vale. You're distraught. I can see that. Blaming me is probably some last-ditch strategy. Don't you fucking dare try to profile me, you. You're not gonna use this knife on me. 그런데 마치 주인공이 살인을 할 수 없을 것처럼 말하는 심리 분석가. You know I'm innocent. If you really believed I killed the Jaspers, you'd be on your knees by now. You'd be saying your prayers. 주인공이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경보기를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칼까지 빼앗아 주인공을 상처 입히기까지 하고요. 다음날 주인공이 자수했습니다. 그리고는 잃어버렸던 시간만큼의 테이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5년 전의 모습. 주인공 쇼는 잃어버린 테이프를 조작하여 알리바이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죠. 이번엔 경찰의 차례. 준비한 비디오 테이프를 꺼냅니다.
Bad luck to drink champagne on your own. Kathy. Kathy Burton. Tom Prophet. Tom Prophet. 테이프의 정체. 그것은 5년 전 살해당한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Come on. I think it's time you filled me up. Yes. Sometimes you just get lucky on an investigation. You're sure you're okay with this? Can't wait. Till we're inside, across the threshold, so to speak. Careful. What the fuck is this shit? 영상 속의 야릇한 분위기는 금세 긴장감으로 바뀌고 놀란 여인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쇼는 여인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며 택시를 불러주겠노라 합니다. 그렇게 집을 떠난 후 여인은 시체로 발견된 것이죠. 계속해서 주인공을 몰아세우는 경찰, 시체 안치소에서 또 다른 시신을 보여줍니다. 시신의 정체는 바로 심리분석가 시거였습니다. 주인공은 큰 혼란을 겪습니다. 심리분석가를 살해한 적이 없는데 희생당한 시신이 눈앞에 놓여있으니 말이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버린 숀. 그런데 이야기는 금세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주인공의 결백을 증명할 알리바이가 나온 것입니다. 스스로를 촬영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느낀 주인공. 자신을 촬영할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알리바이를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분노하는 담당 형사. 주인공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간신히 형사를 뿌리치고 도망치는 주인공 앞에 여기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주인공의 집으로 같이 향하는데 슌의 집에는 심리분석가 시거가 붙잡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살아서요. 사실 심리분석가는 처음부터 살아있었습니다. 5년 전 희생당한 여인에 대한 자백을 받기 위해 함정수사를 했던 것이죠. 함정수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한 여기자 반대로 심리분석가의 집을 몰래 잠입했었는데 그곳에서 10년 전 살인사건의 권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 심리분석가는 권총이 자기 것이 아닌 살인자에게서 직접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살인자가 권총과 함께 보내온 자백의 편지. 살인자는 바로 여기자의 아빠. 살인사건 피해자들의 가장이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한 아빠. 아빠의 망상에 의해 가족들 전체가 희생당했던 것입니다. That's not true. That's true. Why didn't you tell?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숀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우려 했던 심리분석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잘못 발표한 용의자를 정정하지 않고 범인으로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Who do you think killed Mary Shaw? It was an accident. This is deliberate. 그리고 5년 전 여인을 살해한 진범은 바로 여기자였던 것. 심리분석가의 잘못된 발표로 숀이 범인이라고 생각한 여기자가 직업 여성을 매수하여 강간으로 숀을 몰아넣으려 했었지만 오히려 과실치사로 여인을 살해하고 버려둔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찍어왔던 테이프와 함께 말이죠. Why I was there that night before they thought they might exonerate you. 그렇게 모든 카메라의 전원을 꺼버리고 테이프를 불태워버리는 여기자. 여기자는 살인자가 되느니 명예로운 희생자가 되기를 바라며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숀은 현장에 있던 모든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webcam. 카메라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Thinking killer's blood runs through her veins. If people knew or even this would turn me into a freak. No, please. No. No, don't. 노트북에 달린 웹카메라, 그의 부재를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사건으로 강박증과 편집증에 걸린 것처럼 보였던 숀 베일. 그러나 그의 병적인 집착이 그의 부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Off camera is off guard. 무죄를 위해 몸부림치며 기이한 행동을 보이는 주인공. 인간의 말과 행동보다 카메라를 통한 기록이 더욱 사실화되는 기이한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게 하는 반전의 묘미, 관객들의 시선을 붙잡은 독특한 화면 연출, 반전의 반전의 반전이 살아있는 범죄 드라마 스릴러, 프리즈 프레임이었습니다. 근데 다짜고짜 5년 전 알리바이를 데려가면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상황이 저라면 항변도 못하고 잡혀갈 것 같은데요.